네, 우리 최고위원님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좀 바꿔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자율은 날로 치솟고 있고 국민들의 삶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야지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우리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지만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에 또 하나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리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최근 계속 무력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의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경제를 챙겨야 합니다. 민생을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치가 책임져야 합니다. 전기차를 위해서 이 반도체가 상당히 큰 위험을 맡고 있습니다. 26개월 만에 지난 8월에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을 했는데 지난달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산량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매우 위험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대만은 그런데 반대로 올해 현재까지 4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태도로 오불관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또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보이면 시장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할 일은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약을 먹기보다는 고르면 곰마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더 큰 고통, 더 큰 위험이 도래하게 됩니다. 시장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어려운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조야의 주요 인사들에게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것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과 의지들이 모이면 성과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감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입법국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생 해결과 국가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버려 두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시장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시행을 촉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